세발채차 기관이 완자는 고부력 관지의루람 조백순이 말체는 왕자지 대제야니 왕자의 기립시조지 묘하고 우축시조소 자출지제하야 사지여시조지 묘이 이시조로 폐지야람 성왕이 이주공이 유태훈노로 사로 중재구로 득체여 주공지 묘하고 이문왕으로 미소출지제이 주공으로 폐지남 연이나 비례의라 관자는 방제지시에 용울창지주하얌 관지이 강신야람 노지군신이 당차지시하야 성의 미산하얌 유유가관이라가 차차 이후적 짐이해태이 무족관의님 개노제비례라 궁자본부료관이옴 시차이 실예지중에 무실예연구로 발차탄야람 사시왈부자상왈 아욕관하도라 시고로지기에 부족증야옴 아욕관상도라 시고로지송이 부족증야라고 우왈아간추도니 유려의 상지하니 오사노코 하적의리옵 노지교체 비례야님 주공이 기수의신전 고지기송에 이엽 피하고 고지당금에 우여차하니 공자소이심타냐람 채라는 제사 이름이 있는데 채이 채라는 제사는 그 나라 시조 있죠? 시조의 사당에서 시조의 아버지까지 같이 배양을 해서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나라에서 그 주공이 노나라의 시조거든요. 주공이 그 주나라 때 성왕의 숙부였고, 숙부였기 때문에 문왕을 주공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나라라는 작은 제후국에서 주나라 시조인 문왕을 같이 배양해서 제를 올리겠단 말이지. 그제 이름이 채라는 제사야.
근데 지금 공자님은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제왈 채 자 기관 이 왕자는 오 불효 관지라. 채 제사를 지낼 때 관 관이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이게 이제 잠깐만 뭐지? 관은 대조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술을 땅에다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 사람이 죽으면 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뚱아리는 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그 관주라고 하지요. 술을 따라서 구귀여 귀지. 사실은 이 육신이 땅속에 묻혔기 때문에 물은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향불을 피워서 향불을 피워서 하늘에 흩어진 신을 구해오고, 즉 양을 불러오고 술을 따라서 음을 불러오는 거지. 사실은 양신 음귀를 모셔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이라 관. 술 붓는 게. 그러니까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이미 관을 한 뒤로부터 그 왕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오 불효 관지 이루라. 내가 그것을 보고 싶지 않하노라. 채라는 제사를 지후국에서 지내는 자체도 못마땅한데 사실 이치 어긋나는 건데 이 분향 관주 재배하는데 곧까지는 모든 제사를 참여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있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초원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들이 흩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신뢰 중에 신뢰라서 보기가 싫다 그런 말씀. 이 관자는 이제 강신제를 지내는 거죠. 유주라고 네. 이제 분양 강신하는 거. 예. 조백순이 말 치는 왕자지 대자야 아니? 이 왕은 여기 지후가 아니라 왕이에요. 천자예요. 천자가 지내는 큰 제사가 채라는 제사예요. 왕자 기립 시조지 묘하고 그러니 채라는 제사의 유래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왕이 이미 시조의 사당을 건립하고 우추 시조 소 자출지 제하야 또 시조가 붙어 나온 바의 그 황제를 미루어서 사지여 시조지무이 그 시조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시조로 배지하라. 시조와 함께 같이 배양을 한다. 배양을 한다는 것은 같이 제사를 모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왕이 주나라의 천자였던 성왕이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이 큰 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사노 중재고로 노나라에게 노나라의 그 제후국에게 중재 큰 제사를 하사했다 이거죠. 그래서 체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고로 득 체여 주공지 묘하고 그래서 주공의 사당에서 체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거기다 대고 또 문왕으로서 소출지제라고 삼아서 그죠? 그래서 사실은 문왕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주공도 그러니 주공으로 배지나 주공과 함께 문왕을 함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지. 이거는 사실은 주나라 천자국에서 지낼 제사를 이 제후국인 노나라에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그 연유인즉슨 주공이 공이 크다해서 천자인 성왕이 체제사를 지내도록 그 큰 제사를 줬단 말이죠. 또. 이게 받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 제사를 계속적으로 지내는 것은 또 그냥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례의라 그것은 이해가 아니다 이거죠. 관자는 당 제지시에 용 물창지주하야 관지 강신자라.
관이라는 것은 막 제사를 시작할 적에 울창의 술, 울창지주라고 그래요. 울창지주는 기장쌀로 만든 술이래요. 기장. 거기다가 울금향을 넣어서 만든 술이라고 고량주 집에 있고 고량주. 고량주예요. 예. 고량주 집에. 그러니까 그걸 울창지주라고 하는데 울창지주로서 관지의 강신은 땅에다 부어서 신을 강림하게 하는 거야. 노지 군신이 당 차지시하야 노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요 분향 그 강신하는 요때 관주 재배하고 그때 그때까지는 성의 미사나야. 성의가 흩어지지 않아서 유유카관이라가 그래도 볼만하다가 차차 이후적 침이 해태이 무족하니 여기로부터 그 후로는 침자가 점점 침자예요. 차츰차츰 해태 게을르고 게을러져서 이거는 마음 자세가 풀어져서 그런 말이에요. 마음 자세가 풀어져서 무족하니 보잘게없단 말이지. 개 노제 비례라 공자 본 불륙하니요. 왜냐하면 노나라에서 최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예가 아니기 때문에 공자께서 본래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차이 실례지 중에 우실례언이라 고로 발차탔냐라. 이때에 이르러서, 즉 관주 재배 이후에 실례지 중에 예를 범실, 실례 중에서 또 실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탄 탄식을 하신 거다 해가지고 오 불욕 관지의 그게 왜 차탄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오 불욕 관지야라 거조사 야자를 썼으면 무언무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끝에 의자를 쓰면 응? 이게 이제 강조 내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한다든지 그런 멘트예요. 의자와 야자의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사시왈 부자 상왈 아 욕관 하도고로 하도라 시고로 지송이 부족증이에요. 공자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라의 도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하나라의 후손인 기나라 있죠? 거기 여기 지자는 진짜 갈지자로 쓰인 거예요. 기나라에 갔으나 부족증 증거하는데 부족했고 증명할 수가 없었고 아 욕관 상도라 시로 지숭이 부족증야라 하고 내가 상나라의 도를 보고자 하여 송나라에 가보니 또 증거가 부족하더라 이거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5월 또 언젠가 또 말씀하시기를 아, 관추도훈이 내가 주나라의 도를 살펴보니 유려상지하니 유임금과 이게 유왕과 려왕이지요. 이게 주나라 마지막 임금이에요. 유왕과 여왕이 상지 그 주나라의 모든 법도를 다 잃어버렸다 무너뜨렸다 이거야. 그러니 오 사놓고 하적이리요. 이 사자는 놓을 사 버릴 사자를 쓰인 거야. 내가 노나라를 버리고 하적 어느 나라를 가본단 말이냐. 지금 그래도 그나마 법도가 살아있는 나라가 노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지. 노지 교체 비례하니 노나라에서 교제를 지내고 체제사를 지내는 것. 그죠? 그것은 예가 아니니 주공이 기쇠의신자. 이예 아닌 것을 그게 자초하게 한 장본인이 주공인데 주공이 그 쇠의 주공께서 주공의 그 덕이 쇠퇴할 거다 이거요. 그큰 공이 인정 못 받고 이렇게 비애를 자행하게 했으니까 말이죠. 고지 기송에 이 엿피하고 기나라와 송나라 즉
그 하나라와 은나라의 후손인 기나라와 송나라를 살펴보매 이미 저와 같고 증거가 없고 왜 이렇게 얘기해요? 고지 탕금에 응? 오늘날 노나라에서 살펴보매 우여차하니 또 이와 같은 체제사를 지내는 것도 가당치 않은데 시작은 근사하지만 끝까지 제사도 못 지낸다 그 말이잖아요. 공자 소위 심탄야라 공자께서 깊이 탄식하신 이유가 되더라.